여름 디안 공선옥님 소설가 나는 디안이 좋았다. 뒤곁을 우리는 디안이라 했다. 뒤곁보다 디안이라고 해야 집 뒤 아늑한 공간이 더 환하게 눈에 잡힌다. 좋은 디안이 있다. 앞마당보다 뒷마당이 더 넓은 집의 디안이다. 우리 고모집이 그랬다. 고모집 디안에는 세상의 좋은 나무란 나무는 다 있었다. 그래봤자 감나무, 대추나무, 매실나무, 살구나무, 하지만 또 세상 꽃이란 곳은 다 있었다. 그래봤자 복숭아, 채송화, 옥자마, 물망초지만 우리는 고모 집 디안에 있으면 영원히 거기서 살고 싶었다. 여름 디안의 꿈결 같은 풍경은 내 영원한 노스텔지어. 이 세상 어느 곳도 아닌 고모집 여름 디안이 내 그리움의 모든 것. 여름이면 산도 바다도 아닌 고모집 디안으로 가고 파서 절절 맨다. 아무리 드센 햇볕도 고모집 디안에서는 순해진다. 순하기보다 선해진다. 선하게 수목들 사이로 스며들어 섬세하게 일렁인다. 어린 우리는 일렁이는 나무 그늘 아래서 뭔가를 한다. 놀이든 일이든 놀이라면 공깃돌 놀이, 쎄쎄쎄 실놀이, 일이라면 마늘 까기, 동부 껍질 까기, 고구마 줄기 껍질 벗기기, 그러면서 기다린다. 이어코 언니들이 한대 부엌에서 쪄 감자나 찐빵을 더디어 솥뚜껑이 열려 들여다보면 감자도 찐빵도 아닌 빨래가 끓고 있다. 언니들은 솥에서 삶은 빨래를 이고 강으로 간다. 내 마음 알아주기. 매일 아침 8시 멍상가 60여 명이 동시에 라이브 멍상실에 접속한다. 화면을 통해 서로 눈을 맞추며 마음이 어떤지 묻는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곧잘 대답한다. 오늘 해가 많아서 마음이 무거워요. 간만에 잠을 잘 자서 개운해요. 어제 친구랑 다투어서 찜찜해요. 멍상만큼이나 마음을 묻는 데 시간을 쓴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아는 것이 자기 돌봄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밀레니얼 명상 커뮤니티 와리의 마음 단련장을 만든 지 2회가 되어간다. 사람들의 출근길 표정을 바꾸고 싶어서 시작했다. 아침 8시 지하철 2호선에서 이리저리 둘러보면 아직 잠에서 들깬 사람, 찡그린 사람, 무표정한 사람 등 제각기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개를 푹 숙이고 휴대전화만 만진다. 우리는 출근길 표정을 바꾸기 위해 명상을 제안한다. 명상이라고 하면 무겁고 어려운 듯해서 쉽고 귀엽게 멍상이라고 부른다. 마음이 어떤지 물어봐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산다. 는 말이 있다. 누군가 질문해 주길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스스로에게 직접 물으면 된다. 오늘 내 마음이 어떤지 들여다본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알아주자. 느끼지 말아야 할 마음은 없다.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내버려 두자. 감정은 날씨처럼 지나간다. 구름이 하늘이 아니듯 지금 느끼는 감정도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면 편안해진다. 멍상은 내 마음을 스스로 알아주는 일 그 자체다. 나와 내가 온전히 만나는 일이다. 꼭 눈을 감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출근길에 휴대전화가 아니라 나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물어보자. 마음이 어때? 그 질문으로도 눈물을 쏟는 일을 많이 만났다. 아마 그동안 바라봐 주지 않은 마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그랬을 테다. 이제 귀 기울여보자. 노영은님, 와리아의 마음 단련장 대표.